함안군은 지난 4일 오전 11시 군청별관 3층 중요의실에서 조근재 군수 주재로 2023년 5월 읍 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읍 면과의 협업 및 협조 사항이 있는 부서장이 참석해 함안에 대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통합 문화이용권 현황, 판소포인트제 참여율 향상 협조 등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읍 면에서는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 제5회 군부 3.20 독립운동기념 건강걷기 대회 개최, 제1회 칠서생태공원 청보리 작약축제 개최, 우수기 대비 하천 재방 점검,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군수는 여름철 우수기가 오기 전에 읍면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사 등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이달 연이어 개최되는 어린이날 행사, 청보리 장약축제, 제30회 아만닭 환오리 등 각종 행사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3년 읍면장 회의는 읍면 주요 현안 사항과 부서별 업무 협조 사항 등을 주요 의제로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방송 함안 이신동 기자입니다.